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으로 이룬 자유의 꿈. 부동산으로 이룬 자유의 꿈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의 저자 자유몽님은 회사를 다니시면서 이제 아파트 갭 투자를 통해서 50억 원 이상의 자산 규모를 만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갭 투자를 강력 추천하시는 분이고요. 아파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건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뭐, 어떤 아파트들이 좋은 아파트인지,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자신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 위주로 자신의 생각을 잘쓴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쉽게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결국은 아파트다. 두 번째, 욕을 많이 먹는 단지가 오르는 이유. 세 번째, 대장 물건의 의미. 이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6쪽입니다. 결국은 아파트다. 그래서 나는 투자 아이템으로 아파트를 선택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식주 중 하나인 필수재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씀씀이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지만 아파트는 그럴 수가 없다. 사람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매매, 전세, 월세 중에서 최소 한 가지 형태로 이 시장에 꼭 참여해야 한다. 황금성이 좋다. 물론 주식보다는 덜하지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급매로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다. 토지, 빌라, 단독주택 등 다른 부동산은 아무리 싸게 급하게 매도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다. 대출 시 우량담보 물건이다.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등을 참조해 일정한 담보 비율에 따라 대출이 적지 않게 나온다. 토지나 단독주택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부동산 투자의 형태는 크게 임대수익형, 시세차익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시세차익형으로 투자할 경우 전세 제도를 활용해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절세가 가능하다. 부동산 세금에는 크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는데, 아파트의 취득세는 1.1%로 토지나 상가의 4분의 1 수준이다. 또한 보유세의 경우에도 재산세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정도 자산을 이룬 후에야 해당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공동 명의와 매도 시기, 분산 등을 통해 절세할 수 있다. 공부한 만큼 정직한 결과가 나온다. 주식시장은 작전 세력 등의 의지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등락을 할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직하다. 부동산 투자자는 일단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는다. 부동산은 투기꾼, 강사, 부녀회 등의 원인이 아닌 너무도 단순한 원칙을 따라 가격이 정직하게 움직인다. 앞으로 좋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으며 공급이 부족한 곳은 오르고 그렇지 못한 곳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분의 결론이죠. 이 앞에서 이제 뭐왜 토지가 안 좋고 뭐 다른 부동산들은 왜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고 이제 본인이 왜 결국 아파트라는 결론을 내렸는지, 아파트 투자가 가장 좋다고 결론을 내렸는지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단 아파트는 의, 식, 주 중에서 이제 가장 필수재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다 필요하죠. 근데 이 주를 해당하는 거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주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수제라는 측면에서 아, 늘 수요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또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뭐 씀씀이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는 줄일 수 있지만 아파트는 그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40평대 살다가 갑자기 20평대로 가기는 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방 3개 쓰던 사람이 2개를 쓰면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아파트 투자가 장점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꼭 원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매매를 하든 전세를 하든 월세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얻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잘 팔리죠.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황금성이 굉장히 취약한 단점인데 아파트는 거의 현금이에요. 특히 뭐 서울에 인기 있는 아파트들은 뭐 조금만 싸게 넣으면 바로 팔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성 문제도 이 아파트는 이미 해결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대출을 할 때 아파트는 사실상 뭐 어디 무슨 동에 무슨 아파트는 얼마다라는 게 마치 주식시장의 주식가격처럼 거의 뭐 시세랑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단독주택 이런 거, 뭐 상가 이런 거는 뭐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고 막 이렇거든요. 아파트는 뭐 감정평가에도 거의 뭐 균일하고 공시 가격도 뭐 거의 뭐 균일하고 실거래 가격도 다 나와 있고 해가지고 뭐 담보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이제 부동산 투자는 이제 임대 수익형과 시세 차익형이 있는데 시세 차익형의 경우에는 전세 제도를 활용해서 내가 소액의 돈만 가지고도 그 몇 배 되는 매매가에 대한 해당하는 그 아파트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절세도 가능합니다. 뭐 부동산의 세금에는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같은 게 있는데 아파트 취득세는 1.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4.4% 정도인데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고 또 재산세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또 종부세가 좀 말이 많지만 종부세도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이 이제 있어야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뭐 자산 형성하는 데 있어서 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파트 투자는 공부한 만큼 정직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주식 투자는 뭐 진짜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뭐 세력들에 의해서 뭐 시세가 조작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또 경영진의 횡령 이런 것도 갑자기 터질 수도 있고. 근데 아파트 투자는 그런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원칙, 너무나도 간단한 원칙들만 본인이 잘 숙지하고 있으면은 크게 뭐 실패할 일이 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페이지 107쪽입니다. 욕을 많이 먹는 단지가 오르는 경우. 투자 경험상 욕을 엄청 많이 먹는 단지, 이슈의 한가운데 있는 단지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1. 노출이 많이 된다. 욕을 많이 먹으면 부동산 카페, 게시판 같은 곳이나 언론에 한 번이라도 노출이 더 된다. 만약 어떤 분이 아파트를 꼭 사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외에서 들어왔거나 먼 곳에서 와서 해당 지역에 대해 잘 모르던 분도 욕을 엄청나게 먹는 아파트 단지의 글을 보면서 아, 이런 곳도 있구나. 얼마나 안 좋기에 저렇게 욕을 먹을까? 절대 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만약 그 단지를 전혀 몰랐다면 매수 확률이 0%이지만 그 이슈 글들을 보면서 해당 단지를 어쩔 수 없이 알게 됐다면 매수 확률은 더 이상 0%가 아니다. 그 단지를 매수할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것이다. 2. 가격이 단기적으로 떨어져서 바닥을 다지게 된다. 그 욕먹는 단지의 글은 욕을 먹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단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보게 될 것이다. 보통 사람의 심리는 왜 이렇게 안 좋고 욕먹는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해야겠다 하며 슬그머니 더 늦기 전에 재빠르게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매도세 증가 및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어느 정도 욕을 엄청 먹고 나면 실거주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 하락은 멈추게 된다. 결국 악재는 완전히 공개되어 더 이상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 단지는 저평가된 가격을 경쟁력으로 바닥을 단단하게 다진 후 상승을 준비할 수도 있다. 3. 욕을 먹는 많은 이유 중 일부는 언젠가 개선된다. 단지 세대수가 작다. 아파트 브랜드가 없다. 아파트가 오래되어 녹물이 나온다. 길이 좁고 경사가 있다. 도심까지 너무 멀다. 교통이 불편하다. 주차가 불편하다. 학군이 좋지 않다. 등 욕을 많이 먹는 내용은 너무도 많다. 이 중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소한 몇 가지는 개선이 될 것이다. 만약 그 개선되는 내용이 그 아파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었고 그 약점이 없어진다면 시세는 어떻게 흘러갈까? 욕을 먹는 아파트를 주목해야 된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보세요. 본인의 투자 경험상 욕을 많이 먹는 단지가 좀 투자하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노출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약간 안 좋은 소식이라든지, 조금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비춰줄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막 이슈화 돼가지고 그 제품이 알려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노이즈 마케팅인데, 대표적인 건 연예인들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요즘 이런 거 많잖아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뭐 이런 거죠. 나이 차가 막 스물 몇 살 차이 나는 연예인과 어떤 신인 연예인이 사귄다. 이런 게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40대 남자 연예인과 21살, 22살의 여자 신인 연예인이 사귀고 있다. 열애에서 딱 터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40대 그 남자 연예인은 연예계 활동도 오래 했고 하니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 그 사람이 무려 몇 살이나 어린 여자랑 연애를 하고 있대.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어? 그래? 그 여자 어떤데? 어떻게 생겼는데? 그걸 찾아보게 되죠. 그 여자 연예인은 신인이라서 이름도 안 알려지지 않고 대중의 관심도 못 받는데 그 남자 연예인과 스캔들이 터지면서 인지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아, 저 여자 연예인 누구랑 사귄다며? 아, 저 여자가 그 남자 연예인 사귄다는 여자 연예인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노출이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죠. 같은 맥락이에요. 노출 많이 된다. 뭐 악재든 호재든 간에 일단 그 아파트 그런 이슈들로 터져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효과가 첫 번째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격이 단기적으로 떨어져서 바닥을 다지게 된다. 안 좋은 소문이 막 나서 노이즈 마케팅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야, 우리 아파트 이거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가격이 떨어지겠네. 그러면서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야, 저런 아파트 저런 문제가 있다던데 저거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겠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쓸데없이 버블이 많이 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고평가를 받는 경우가 드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먹는 단지가 투자 기회가 오히려 있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욕을 먹는 많은 이유 중에서 일부는 언젠가 개선된다는 거예요. 욕을 먹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젠가 해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연예인 예로 들었으니까 연예인 예를 계속 들어보면은 뭐 어떤 여자 연예인이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목적으로 40대 중년 남성, 솔로 남성과 열애를 서로 터뜨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사귀는 척하기도 했고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의 막 입방아에 막 오르내립니다. 야, 너 막 어떻게 남자 하나 잘 만나려고 출세하려고 그런다. 뭐 어떻게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남자 연예인과 사귈 수 있냐. 남자랑 그렇게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뭐 좋은 소리 듣고 나쁜 소리 듣고 이렇게 섞여가면서 바이럴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나 이제 어느 정도 유명해졌고 그 유명세를 통해서 뭐 예능 프로그램 몇 번 나갔고 이러면서 내 재능을 충분히 보여줬어. 예를 들어서 이제 결별 딱 하는 거예요. 그 남자 연예인과 결별했다. 결별설을 딱 터뜨리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욕먹는 이유가 이제 사라진 거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라고 손을
까지 좀 받을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본인은 이제 인지도 다 올렸고 이제 어느 정도 연예계에서 자신의 입지도 다져놨고 하니까 이제 결별서를 딱 선택함으로써 본인의 이미지를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파트도 A라는 아파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A라는 아파트는 다 좋은데 교통이 안 좋아요. 근데 갑자기 뭐 10년 15년 지나니까 여기에 지하철이 개통된다는 계획이 딱 들어서네요. 그럼 이 아파트에 이제 지하철 여기 개통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가격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당연히 많이 오르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페이지 127쪽 대장 물건의 의미. 여기서 대장 물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호재 지역에 있고 서울에서 먼 호재 지역에 있다면 가까운 지역이 대장이다. 두 번째, 호재 진앙지에서 가까운 단지가 있고 먼 단지가 있다면 가까운 단지가 대장이다. 세 번째, 같은 지역 내에서 신축 단지가 있고 바로 옆에 구축 단지가 있다면 신축 단지가 대장이다. 사람들은 호재를 염두에 두고 근처의 아파트를 선택할 경우 호재 바로 앞 단지에 대장 물건이 이미 너무 올랐다며 대신에 아직 덜 오른 저 언덕 너머의 도보 15분 거리의 아파트를 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말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호재가 반영, 진행 중인 초기 단계가 확실하다면 아직까지 이미 많이 오른 대장 물건이 앞으로도 더 오를 확률이 훨씬 크다. 집값이 상승할 때는 대장 물건이 먼저 치고 나가서 많이 간 이후에야 대장주 주변의 물건이 한 타이밍 늦게 갑자기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장 물건에 투자를 이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장 물건이란 건 대체 무엇이냐? 호재에 가까운 거죠. 서울에서 가까운 호재 지역이 있고 서울에서 먼 호재 지역이 있다면 당연히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대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호재 진앙지에서 가까운 단지와 먼 단지가 있는데 역시 여기도 가까운 게 대장주라는 거죠. 또 같은 단지 지역 내에서 신축 아파트가 있고 구축 아파트가 있다면 신축 아파트가 당연히 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아 이미 그 가격 너무 많이 올랐던데요? 아직 안 오른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호재의 진행 정도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의 진행이 이제 막 시작이 된 거라면은 충분히 대장주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 아파트를.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대장 아닌 게 대장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대장이 더 올라줘야지 다른 아파트들이 가격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장이 더 치고 올라갈 여력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호재가 거의 맞바지 끝났다. 이럴 경우에는 대장주는 이미 대장 아파트들은 이미 가격이 다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대장이 아닌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를 보고서 덜 오른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부동산으로 이룬 자유의 꿈. 부동산으로 이룬 자유의 꿈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